졸라도 개쓰레기다 가지마라 씨. 애가 험하게 생겼어. 오랜만에 전라도 왔어요. 전라도, 나의 제2의 고향 전라도. 전라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금 수위가 높아가지고 물가로 문 내려가서 일단은 저 다리 위에서 좀 깔짝깔짝 끓여보고. 여기 지금 부유물도 존나 많고 쓰레기도 존나 많아요. 원래 내가 할때 그런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야, 심한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고기 나오겠나 이거 여기. 큰일 났네. 물 색깔 와이크 하는데 이 동네. 아, 딱 구름은 기가 막히게 이쁘다. 야, 망했네 망했어 여기로. 여기는 원래 포인트 컨디션을 찾으려면은 최소 큰 비가 한 번 더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한다고 옆에도 다 파놨네. 원래 여기가 살치가 억수로 많은 곳이거든. 살치들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과연 베스들이 저 많은 살치들 사이에서 루어를 물까 싶기도 하고. 첫 포인트부터 느낌이 좀 쎄하단 말이지.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야, 저 뭔데? 저 뭔데? 저 뭔데? 저 뭔데? 저 뭔데? 저. 아, 잉어구나. 놀래라 씨. 잉어 대가리 존나 크네. 아, 숭어네. 잉어 말고. 아, 숭어 엄청 많아. 숭어네. 숭어 덩치 와저리 큰데. 야, 숭어 머리 바로 위에 루어 있는데 가만히 있다 자. 숭어 고장났다 자 지금. 뭘 바로 앞에서 조목조목해도 가만히 있노? 고장났다 자. 막 갔다 저거. 오케이. 걸었어. 걸었어. 야, 야, 고장났네 애가. 야, 존나 무겁다 이거. 이거 일단 절로 오라이. 야, 많이 무겁네 이거. 오, 많이 풀어놨다 이. 어. 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숭어 존나 크다. 와, 많이 크네. 애가 험하게 생겼어. 상처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와, 개 크다. 뱀같이 생겼어. 어, 무서워. 어? 그늘도 있고 딱 좋아 여기. 여기가 물을 어디서 끌어갖고 오나봐. 야, 물 진짜 많이 빠졌네 여기. 와, 야, 저수지에 살치 새끼들 존나 많다. 물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건 뭐야? 아, 산이 흥분해서 그런 거야? 전라도까지 내려와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마음이 아파요.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와, 힘, 와, 힘이 무슨, 와, 와, 오, 야, 나이스. 바로 왔죠? 직관이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이거 또 사자야, 또 사자. 직현이는 뭐 아예 뭐 잡질 못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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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드디어 한 마리, 드디어 한 마리. 빅베로, 야. 와, 사이즈 존노. 와, 너는 사자. 오, 우와. 오, 씨발 사자 한 두 번만 되겠다. 오, 와, 우와, 야, 와, 와, 나 미끄러질 뻔했어. 와, 사이즈 좋다. 와, 오, 몇 자 되려나? 48? 어, 가만있어. 48? 힘이 안 빠져가지고 이거. 그래! 어. 이걸 노리고 왔지 내가. 아, 이걸 노리고 왔지. 아, 오! 오호. 이거야, 지켜놔. 아, 씨, 그런 거 나오면 혼자는 자신이 없는데? 자, 이게 트래블 훅이기 때문에 니빠 같은 거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드롭온 피싱에서 판매하는 맘바. 아! 야, 나 미끄러져가지고, 형. 내 진짜 뒤로 넘어갈 뻔 했다.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너무 세게 땡겨갖고, 오! 야, 이 힘이 막 살아있네. 어, 이 힘이 장난 아니다. 너도 엑스트라 헤비인데도 쩝쩝쩝 빨리 들어간다. 아이브나 2, 3m 크랭크, 오케이. 2, 3m 크랭크? 아, 안 가져왔는데, 다 놓고 왔는데. 나는 이지롱! 아, 하나만 줘봐. 실치롱! 하나만 줘. 오케이. 아, 씨. 이준 안 돼? 나이스. 와, 사이즈 좋아. 씨발. 이거야. 와. 한 마리 처음에 때렸는데 혹시 미스가 났어. 그거를 또 받아본 겁니다. 아, 좀 빠르게 움직여야 돼. 오케이, 또 왔어. 나이스. 우와, 우와, 사이즈 뭐야. 우와, 아, 우리 시턴이 진짜 열심히 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건 잡았다, 이건 잡았다, 이건 잡았다. 15,000원! 이거 잡았다! 오우, 씨. 존나 힘드네, 진짜. 와. 아, 그래도 너무, 너무 예쁘다. 오! 너무나 만바로 잡았습니다. 정말 힘들다. 존나게 힘들다, 진짜. 와. 할 만큼 했다! 아, 못 먹어. 하. 전라도 옷봉 투어 끝! 제가다 이제. 아, 뒤죽겠다. 아, 야, 근데 물이 자꾸 튀어가지고 나 신발 다 젖었어. 발도 쭉 하고 바지도 다 젖었어. 쭉 하고 눅 하고 막 찝찝하다, 찝찝해. 원래는 전라도에서 고기가 좀 잘 나오면은 한 이틀까지도 있어 보려고 했는데, 1박 2일로. 아,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바로 대구로 다시 올라갑니다. 고흥 일대 다 돌아봤는데 배수도 일단 심하고요. 아, 상황이 별로 별로. 전라도 개쓰레기다, 가지마라 씨. 힘들어 뒤져. 아, 오늘의 효자템 맘바 드로봉 피싱 합니다.